일단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는 확실하게 잡겠다. 예. 그러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 가장 전제로 되어 있는 대원칙입니다. 예. 이건 그대로 준수를 할 것이고요. 예. 지금 질문 주신 게 1주택자에 대한 부담 문제를 주셨는데 정부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 대책에서도 예.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조치가 포함이 돼 있고요. 예. 앞으로도 1주택자에 대해서,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기조를 계속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. 예. 두 번째 아까 질문 주신 것이 이제 잔금 대출 문제인데요. 네. 사실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에 있어서 영향받는 분들이 기존에도 있었고 또 그대로 정책이 견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아마 일부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되다 보니까 아마 LTV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 정부 나름대로는 여하튼 규제 지역 지정 전에 대출받았던 소유들을 이러한 1주택자에게는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. 이번에 조금 더 그런 문제 제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중도금 기계약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분들을 갖다가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보완책이 있는지를 예. 추가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인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예.